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저 9월 6일이네요. 제가 9월 4일 날 올린 영상에서 우리가 저 한가위를 맞이하고 이제 차를 지내면서 또는 제사를 지내면서 이 지우 문화에 대해서 지우 문화, 지방이라고 하죠. 이 지우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좀꼭 치우 문화가 우리가 모르는 한자를 써놓고 죄를 지는 것보다 이 치우 문화를 약간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제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죠? 어제 아래 그 영상에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이 치우 문화에서 이 치우를 빼버리고 이 영상을 어머님, 아버님 사진만 올리고 거기에 기일 날짜 기일 날짜 때로는 뭐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고 어머님을 아버님 사진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머님 아버님 함자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죠? 올렸는데 사실은 요 부분이 조금 우리가 뭐 사실 그 지우 안에는 사실 우리 어머님 뭐 어디에 무슨 미랑 손씨 뭐 미랑 손씨다 하는 이런 뿌리가 또는 뭐 조금 그런 게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버리니까 조금은 또 우리 지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변화를 좀 줬습니다. 그 변화라기보다는 거기다가 좀 약간 보완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시키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 아버님의 요저 여기는 제 아버님 뭐 1985년 3월 20일이라고 아버님 요 기일을 넣고 그 다음에 어머니 기일도 넣고 아버님 어머니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뭐펜 똑같습니다. 이런 건 똑같고 사진도 똑같고 밑에 뭐 아버님 어머니 요 함자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요 지우를 어차피 우리가 여기 넣어놔도 관계가 없다 싶어서 제가 형고 학생 부군 신이라는 요 지우를 아버님 지우는 또요 아버님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어머님 지우는 또 현비 유인 미랑 손씨 신이라고 제가 지우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보니까 조금 요 지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래도 좀 우리 저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 분들께서 조금 마음에 뭐 조금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변화를 한게 사실은 조금 더 제가 생각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온고지신이라고. 옛것을 알고 또 새롭게 우리가 뭐 개발한다고 뭐 그런 말도 있는데 한번 어차피 이걸 병행을 해서 만드는 게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변화를 좀 시켰습니다. 근데 변화를 시키면서 제가 컴퓨터 작업을 잘 해봤는데 컴퓨터 작업을 보면 해보니까 요 보면은 제 어머님 지휘 보면 B자가 한글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글로 요 B자가 무슨 B자냐 하면은 돌아가신 어머님 B자인데 이 한문을 컴퓨터에서 우리가 저 컴퓨터 27,000 뭐 700 여자가 우리가 KS 뭐 어떤 그런 뭐 학정된 그런 어떤 글을 쓰고 있던데 거기서 하필 유독이 이 돌아가신 어머님 빗자가 없었습니다. 저도 뭐 컴퓨터를 해보니까 오늘 처음 해보고 뭐 그걸 알았는데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도 없이 빗자를 했는데 그런데 그 네이버나 뭐 다음에는 오픈을 찾아보면 돌아가신 어머님 빗자가 나옵니다. 그 빗자를 가져다가 여기서 뭐 하는 기법을 몰라서 못했는데 일단은 그래서 뭐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사실이 좀 있다는 걸뭐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 빗자는 다음에 뭐 제가 꼭 한문이 필요하시 하면은 제가 손수 뭐 손을 써서 이렇게 위에 붙여도 되니까 뭐 그거는 제가 뭐 고려하는 방향을 하긴 하고 제가 이걸 이제 요렇게 좀 변화를 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자성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요렇게 어머님, 아버님의 어떤 요, 그, 우리가 저, 지우를, 지방이나 가죠. 이 지방이나 지우를 하니까 사실 우리 남자분들은, 꼭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어머님, 아버님, 뭐 기일이 언제고 또 돌아가신 날짜가 언제고 돌아가신 연도가 언제고 사실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또 기억을 해보려고 하면 한참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넣으면 좋겠다 싶고, 또 어머님, 아버님 또그 조남이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 조남이 뭐 예전에는 안 쓰는 게 예인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손자나 우리 저 조카들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 조남이나 정도 알고 있으면서 죄를 지내고 얼굴이나 이래 한번 보면서 이래 죄를 지내는 게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 변화를 주 현대 뭐 장례 문화나 뭐 우리 제 문화나 여러 가지 지금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것도 한번 변화시키면 좋겠지 않냐 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고정된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또 다른 생각을 하면은 참 유익하고 또뭐 우리가 좋은 일이 뭐 일어나는구나. 아, 뭐 그렇구나 하는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런 글자입니다. 고사탈리라는 글자인데 고사탈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냥 만드는 말인데 뭐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정될 뭐 고정할 고자의 생각사 벗어날 탈 일월일자인데 요걸 해석을 하면은 고정된 생각 즉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은 이로운 일도 생겨나기도 한다. 이로운 일이 생겨나기도 한다. 제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 이거 생각을 좀 달리하고 우리가 옛것을 계속 뭐 지키고 내려온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좀 달리해 놓으면은 우리가 아, 새로운 사실들을 아는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또 편리하게 뭐 세월이 뭐한 10년 뭐한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뭐 언제 어떻게 돌아가시고 뭐이 날짜도 잘 모르고 하니까 또뭐 아버님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차라리 이런 걸 붙여놓고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하니까 아 이게 참 기억에 하기도 좋고 한번 쳐다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이래 좋은 일이 생겨나 그래 아 생겨나는구나 싶어서 제가 요런 글자를 한번 만들었어. 자 고사탈리 이게 꼭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요런 고정된 관념이나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우리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이게 적용시켜 볼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오늘 아 여러분들께 이 글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이 말도 한번, 고사탈리, 뭐 말이 좀 쉬우면서도, 뭐좀 그렇지 않습니까? 고사탈리, 아, 고사탈리, 고사탈리. 뭐 사자성어에 고사탈리란 말을 하면은, 아, 좀뭐 말이 좀뭐 함스럽지 않고, 약간 뭐 어디 영어나 뭐 저쪽 어디 서양 쪽에 말같이 고사탈리, 뭐좀 그런 말 같지 같지만은, 요런 우리 한자를 요렇게 내가 만들어서 한번 우리 여러분들 생각이 조금 변화를 시켜서 한번 벗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면은 한번 좋은 일도 생길 것이다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 고사탈리란 말을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이 말을 가지고 또 고사탈리 이 여기에 숨겨진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지우 문화에 대해서 변화를 한 가지고자. 하는 이 방향에 한번 동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유튜브에 다시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와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